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병원입니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올해는 정말로 태풍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왜 주말에 오냐고, 씨. 네, 저도 어릴 때 항상 궁금했던 건데요. 동아시아에서 발생하는 건 태풍, 북아메리카에서 발생하는 건 허리케인, 인도 쪽에서 발생되는 건 사이클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간헐적으로 미국 중부에서 발생되는 소용돌이는 토네이도라고 부르죠. 이 네 개의 기상현상이 차이점이 있는지 항상 궁금했습니다. 과학 시간 때 항상 궁금했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찾아봤는데요. 생각보다 간단하더라고요. 태풍, 허리케인, 사이클론은 열대성 저기압이라는 기상현상입니다. 영어로 트로피컬 사이클론이라고 합니다. 제대로 Tropical Cyclone. 즉 다시 말해 태풍과 허리케인, 사이클론은 전부 하나의 기상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썸네일은 왜 그따구로 지었냐고요? 네, 어그로 끌려고. 네, 지역마다 부르는 명칭이 다를 뿐 하나의 기상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 세계에 포함되지 않은 토네이도는 무엇일까요? 태풍과 비슷하게 소용돌이가 있고 거의 태풍하고 비슷한데 말이죠. 토네이도는 회전하는 저기압이긴 한데 열대성 저기압은 아닙니다. 즉 위에 말했던 세계의 열대성 저기압과 토네이도는 다른 기상현상이라는 것이죠. 이 둘의 차이점을 잘 알기 위해서는 열대성 저기압과 토네이도의 규모와 발생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자, 우선 태풍은 북도 부근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크기가 수백 킬로미터나 되는 엄청난 규모죠. 우주에서 보일 정도니까요. 반면 토네이도는 매우 강력한 회오리 바람입니다. 미국 중부에서 주로 발생하는데요. 태풍에 비해 반경이 150m에서 600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태풍보다는 사이즈가 작은 편에 속하죠. 이 두 개만 알고 있어도 토네이도와 태풍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쉬워 보일 것 같습니다. 근데 발생 방식의 차이점을 알면 더 차이가 뚜렷해지는데요. 적도 부근은 태양이 직방으로 내려쬐는 곳입니다. 그래서 열 에너지가 어마어마한데요. 지구는 이 열 에너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대기순환을 일으킵니다. 이때 지구의 자전에 의해 생긴 전향력이라는 것 때문에 소용돌이가 생깁니다. 아주 강력하게 회전을 하면서 발생되는 것이 있죠. 우리는 그걸 보고 태풍이라고 부릅니다. 토네이도 같은 경우는 태풍과 마찬가지로 열의 불균형을 없애려고 대기순환이 발생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은데요. 다만 정란운이라는 구름에서 숨은 열이 상승기류를 만들게 되는데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는데 이때 구름 꼭대기 부분에서 깔때기 모양의 회오리 바람이 생깁니다. 이 회오리 바람이 점점 지상으로 내려오면은 이게 토네이도가 되는 거죠. 예, 뭐 그렇다면 열대성 저기압과 토네이도 중 어떤 게 더 강력할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때까지 발생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종합하자면 열대성 저기압이 압승입니다. 태풍이 더 세죠. 하지만 순수 풍속만으로 따지자면 토네이도가 개쎕니다. 아, 개쎄대. 편집장님 이거 좀 잘라주세요. 네. 태풍은 수평 방향의 규모가 더 큰 반면에 토네이도는 수직 방향의 규모가 더 큽니다. 그래서 힘도 더 세지는데요. 토네이도 중심 부근의 풍속은 100m/s입니다. 초당 100m씩 날아가는 거예요, 바람이. 그에 비해 태풍은 44m/s가 가장 강력한 태풍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매우 강력한 태풍이라고 해도 토네이도의 반값에 못 미치니까 말 다 했죠. 네네. 하지만 태풍은 수일간 지속하면서 넓은 곳에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토네이도보다 피해가 더 큰 것입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올해는 유난히도 태풍이 많이 온 해였습니다. 근데 꼭 태풍 오는 날 물 근처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발 물 근처로 가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안 그러면 주먹 들고 달려갈 겁니다. 네, 여러분의 안전이 우선이니까요. 그럼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염! 이상 상식이 배그로입니다. 센서 스튜디오였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센서 스튜디오에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